이게 기록을 남기는 인터뷰다 보니까 기본적인 질문은 드리고. 그럼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부터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? 그건 저희 그.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고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어쨌건 기록이잖아요. 기록이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인 거. 근데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는 왜 아무도 기록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? 속상했어요, 일단. 이제 한국은 초고속으로 모든 분야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게 우리 앨범을 가진 사람은 우리 팀 아무도 없어요. 초기 거는 모여 있지 못하고요.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를 정리하면서 없어졌어요. 아, 그거 좀 보고 싶어요. 갑자기 왜 울컥하냐? 안녕하세요. 장기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입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가수 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셋. 하나, 둘, 셋. 똥벌레 역할이어서 이렇게 좀 창고 같은데 있더라고요. 마침. 네. 십몇 년 지나서 창고 같은 걸뭐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이게 보관됐어요. 진짜로 이문세 음악의 한 30몇 년을 이 박스 몇 개에 딱 압축해서 살짝 뭐가 들어가 있는데. 우와. 우리 구경 좀 하자. 어머. 이거는 15,000개 중에 하나인 거. 레어템, 레어템. 야, 구하기 힘든 건데. 감격스러운 거예요.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. 이런 시도들이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평단이 두고두고 인용을 할수 있고 대중음악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엄청난 선배님들의 음악을 듣게 된 거고 그분들의 음악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끼리의 또 음악 앨범이 생긴 것 같은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